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쭉장면 핸대리 쪽을 찾아왔는데요. 구독자님 1호2투브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곳인데요. 핸대리에서 두 마리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무학대 계곡을 영상에 담아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촬영을 나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도록 하죠. 여기 지금 좌측에 흐르는 계곡이 핸대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곡이 아마 두마 쪽에서 흘러내려오지 않나 싶은데요.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계곡이 깊을 것 같아요. 산세를 보니까. 산세가 상당히 높은데. 여기가 이제 무학사가 있는 곳이네요. 지금 핸내리에서 두 마리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 무학사라는 이 산 밑에 아주 큰 사찰이 이렇게 또 위치해 있고요. 이 돌탑도 쌓아놓고 이렇게 여기 요 물도 이렇게 묻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부처님 그래서 손으로 잡고 계시는데 이렇게 통전도 이렇게 있고 요 아래가 이게 이렇게 계곡인 것 같은데요. 한번 여기 와서 살펴볼까요? 아 이렇게 아주 참 좋네요. 요 바위 옆에 부처선도 많이 자라고 있고 약사 여래불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자, 이쪽으로 가서 계곡을 한번 살펴볼까요? 할매돌 이렇게 써. 아이고, 아주 대단하네. 이렇게 부처선들이 건축 행식이 대단하네. 하이, 이렇게. 여기. 이곳은 지금 한창 공사 중이네요. 지금 무학사 있는 쪽에서 두 마리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무학사인가봐요. 극락전, 공양간. 여기도 이런 화장실도 마련이 되어 있고, 잘만 정비만 되면은, 계곡이 놀만한 계곡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여름에 여기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싶네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산사태가 났었나 보다. 그런데를 사방댐이라 아니에요? 그 사방댐이지. 사방댐 지금 건설하고 있냐.
자, 여기가 이제 아마 무학대 계곡, 아주 중심인 것 같은데요. 추억을 남기시고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아, 여기가 기네요. 근데 주차가 여기가 참 힘드는데요. 일단은 차를 세울 만한데 세우고. 지금 이곳이 무학대 계곡 제일 중심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요게 지금 멘봉산인 것 같고요. 멘봉산 등산로. 지금 헨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작은 보현산. 무학대 헨 위치가 여기네요. 헨 위치가 지금 여기고, 이게 지금 곰바이 해서 이 배틀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고, 여러가지 멘봉산이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네요. 코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두 마리가 되겠네요. 두 마리 이거 헨 위치에서 여기가 지금 긴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여기는 아주 소나무도 좋고, 근데 여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아마 올 안에는 조금 오셔도 즐기시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주차할 공간도 조금 협소하고. 여기는 보니까 바위가 진짜 좋네요. 바위가 널찍하게 해가지고 앉아서 돗자리 깔고 쉬기는 진짜 좋네요. 여기가 조금 특이하군요. 이 아래쪽이 지금 계곡인데, 아래쪽에는 보니까 텐트 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야영 공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잠시 후 내려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 바위가 아주 절경입니다. 소나무하고. 여기 무학대 계곡이라 한 곳인데요. 이 돌도 여기 고인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이 아래쪽은 또 어떤 데서 한번 볼까요? 계곡이 상당히 힘드네요. 자, 한번 노르미생가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위가 아주 넓은 바위가 있는 곳은 참 좋은데, 이거는 누가 금방 뭐 선점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여기 놀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일찍 오신 분이 선점을 하시는 곳인가. 요 돌계단이 이쪽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요 돌계단 따라서 요렇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려오니까 참 좋네요. 좋기는. 깨끗이 좀 관리만 되면은 좋겠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는, 아주 바위가 대단하네. 이렇게 주변이 깨끗하진 않아요. 좀 주변이 이 깨끗하게 좀 정리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곳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돌이 이렇게 넓적넓적한 넓은 돌들이 있고, 이렇게 또 뭐 어느 분이 써놨는지 환경 이렇게, 자, 환경에 좀 신경 씁시다 이렇게 하면서 써 놓으셨는데, 정말 환경에 좀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여기도 나무는 이렇게 지금 지자체에서 간벌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바위가 대단하네. 현재는 뭐 와봐야 이렇게 놀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물도 그렇고요. 주변 요 풍경도 그렇고. 또 물이 지금 위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물이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오네요. 계곡은 아주 좋습니다. 파이도 여기는 한번 비가 와가지고 딱 한번 썰어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시면 상당히 좋겠네요. 파이 아주 여기는 이 포항 특정 면에도 이렇게 바위들이 아주 좋은 바위가 많네요. 아주 참. 저는 감탄사만 나오네요. 어찌됐든 간에. 물은 좀 흐렸어요. 그런데.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고, 좀 요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 좀, 좋은 곳이 없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돌이 널찍하게 하고 그늘도 이렇게 있고, 뭐 가족들끼리 오셔가지고
물만 좀 양이 많으면은 시원하게 쉬어 닦을 수 있는 그런 곳이래.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낙엽도 있고 위에 공사 때문에 그렇게 또 물도 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런 것이 속도가 작은 속도가 있는데 저번에도 속도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는 곳이에요. 으쩌쩌쩌쩌 완전 암벽 등반 수준인데요 지금. 자 이거 으쩌쩌쩌쩌 요 위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는 그네도 만들어 놓고 일부 요 위쪽으로도 사람이 내려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올라가 볼까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 수해가 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즐겼던 곳인 것 같아요. 물이 아주 이런 게 공사 중에 왔어. 이게 참 아쉽네요. 우리 LOE2분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곳인데 제가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또 날을 잘 잡아갖고 왔으면 아주 좋은 영상이 될 뻔 했는데 안타깝네요. 여기가 폭포네요. 여기도 여기도 물량이 꽤 많은 곳이고 근데 더 이상 위로 올라가 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곳에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어수선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여기에 절기수꾼들이 왔어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은 못 됩니다. 비가 한번 여름에 오고 싹 쉽게 내려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을 정도에 오시는 거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가을 정도면 단풍들과 하면은 또 단풍나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단풍나무, 떡달나무 뭐 이렇게 여러 파래수들이 많다 보니까 단풍이 들면 아주 이쁘겠어요. 그래서 단풍이 들 때 한번 이곳을 찾아보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노르분생과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곳을 또 추천해주신 LOE2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